최근 고 최진 실딸 최준이가 외조모 정 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정 씨는 외손녀의 미성년 후견인 역할이 끝난 뒤 재산 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예전 최진 씨와 같이 살던 아파트 리모델링 후 재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했고 환희 준이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고 청계산 근처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준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년이 되면 내 재산은 다 내가 관리하겠다고 해왔고 작년 3월 생일을 기해 성년이 됐고 법원 관리하에 권리가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준이는 할머니가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갔다고 주장합니다. 오빠 환희의 학비 명목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빼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10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환희한테 우리 집에 10억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10억을 어디에 쓰냐라고 했고 환희가 준이한테 10억의 출처에 대해 문서로 써서 1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와 출처를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할머니가 6억을 가져갔다면서 6억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오빠한테 본인 앞으로 범사옥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근거도 없고 최완희에 따르면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과거 24살 최진실의 인터뷰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 일부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어렵다던데 무엇보다 오늘의 영광은 전적으로 저희 수입을 관리해 주시는 어머니 몫이에요. 제29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저축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 최진실은 특유의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돌리기에 바쁘다. 글쎄 저는 내심 집에 에어컨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에어컨 한대살 돈이면 선풍기 다섯 대는 살수 있다며 올해 초에야 선풍기 세 대를 들여놓으셨어요. 그것도 값이 싸다는 한겨울에 말이죠. 어머니 정 씨의 은근한 눈을 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제 연신 어머니 자랑이다. 그래도 평소 검소한 생활 태도가 있었기에 상을 탈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때서야 최진실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털어놓는다. 사실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가 가장 절실했어요. 그때는 등록금을 못내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 일쑤였으니까요.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한 번은 너무 창피해서 어머니를 못본채 했지요. 때마침 포장마차를 끌고 오던 동생이 누나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던 현실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지금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최진실은 그래서 스타가 되고 수입이 괜찮아져도 이전처럼 알뜰한 생활을 하는 밑거름이 된것 같다며 잠시 어두웠던 표정을 걷고 방긋 웃는다. 아직도 야외 촬영이 있을 때는 꼭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문 밖을 나서는 최진실의 하루 용돈은 어머니 정 씨가 지갑이 빌 때마다 채워주는 2만 원이 모두이다. 어려웠던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집은 지난해 초 지하세 방을 떠나 갈련동에 36평짜리 빌라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 공연을 갖고 3천만 원을 선뜻 내놓아 주위에 칭찬을 받기도 했던 최진실은 앞으로도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검소한 연예인이 되겠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팬들은 최진실이 이렇게 아껴가며 모은 돈을 펑펑 다 쓰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할머니 노후 자금까지 손녀한테 다 털릴까봐 걱정스러워. 최진실이 진짜 피눈물을 흘리겠다. 32살 남친하고 본인 병원비 700만 원을 왜 할머니한테 내달라고 해? 성인 돼서 돈 받고 나갔는데.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네. 나중에 환희까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엄마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니? 할머니가 엄마 재산 지켜주고 키워주신 거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학교 생활도 오토바이 사고도 진짜 하지 말란 짓은 다안 해. 탈선도 정도껏 하지. 어릴 때나 성인 된 지금이나 정도를 모르네. 엄마가 애써 벌고 할머니가 지켜오신 재산일 텐데. 지 몫은 애먼 남자하고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야 알려나 몰라. 유산 벌써 상속 받아간 거 아닌가. 할머니 싫어한다고 새벽에 나가라고 쫓아낼 정도면서 병원비는 왜 할머니한테 내달라는 거야? 이상과 같은 반응입니다. 또한 최준희의 할머니에 대한 흠집내기 폭로에
과거 조성민이 최진실을 흠집내기 폭로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당시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기사입니다. 최진실 조성민 커플이 결혼 2년 만에 결별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런 결별 선언은 12월 17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벌어졌다. 조성민은 1년 전부터 압구정동 비우홍주점의 마담 신 씨와 가까운 관계가 됐다. 조성민과 신 씨는 오해를 받을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각각 밝혔으나 최진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왔다. 그러다 최진실이 지난 12월 17일 새벽 3시 매니저와 신 씨의 빌라를 덮친 것이다. 당시 신 씨의 빌라 주차장엔 조성민의 차가 서 있었으나 조성민은 같은 빌라에 있는 선배 집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일 이후 조성민은 최진실이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며 이튿날인 12월 18일 오후 2시 강남 도산공원 앞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별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최진실 또한 오후 5시 몇몇 기자와 만나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최진실은 일단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조성민은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민은 그간 관계도 안 좋았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최진실이 임신 8개월이라 애를 낳으면 이혼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만히 내할 일만 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당해도 당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처음엔 가까운 기자들에게만 이야기하려 했는데 일이 커졌다. 알고 지내는 신모라는 여자가 있다. 그 마담과 내 관계를 의심한 최진실이 기자와 경찰들을 데리고 12월 17일 새벽 그 집을 덮쳤던 것으로 안다. 나는 그 빌라에 있는 아는 선배 집에서 잤다. 대화 상대였고 친구였다. 처남 최진영도 신 씨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다. 신 씨와 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다. 메일 내용이 오해받을 여지는 있었다. 술집에서 농담처럼 여보야 자기야 하는 호칭을 썼는데 메일을 보내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 내 메일을 우연히 본 우리 누나가 최진실에게 성민이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 잘좀 하라며 충고했던 것으로 안다. 그 이후 최진실이 신 씨와 내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해 신 씨를 우리 집에 반강제로 데려다 놓고 삼자대면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처남은 그 술집에서 내가 신 씨와 같이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나는 신 씨와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다. 결혼 초부터 좋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우리 헤어지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더욱이 일본에서 내 이삿짐이 도착했을 때 크게 싸운 뒤로 관계가 더더욱 좋지 않았다. 그녀는 내 짐을 보고 답답해서 1분도 못 견디겠으니 본가로 보내라고 성질을 부렸다. 그리고 시집애까지 전화해 같은 내용을 말했다. 그래서 그날 크게 싸웠다. 그녀는 손톱으로 날 할퀴었다. 내 티셔츠가 다 찢어질 정도여서 한대 때렸다.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는 신랑이도 있었다. 그건 잘못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입니다. 조성민이 지가 바람나놓고 임신한 최진실 패고 하던 말이 자기의 아니다였다. 그땐 여자한테 더 심한 잣대를 대던 시절이라 대중이 어떤 말에 환장하는지 알고 개구라를 치며 이용했지. 최준이도 아빠처럼 고대로 특정층에서 거품 물고 달려들 남아선호 사상 이용하는 거 봐. 아빠 닮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게 너무 비호감이다. 설령 최준이 주장이 맞아서 할머니가 편애하고 차별했다고 해도 다른 걸다 떠나서 할머님 인생이 너무 안쓰럽다. 남편의 자식의 사위 그 많은 일 겪고 자식까지 앞세우고 그 와중에 남은 손주들 잘 살게 하시려고 재산 지켜주시려고 정신줄 붙잡고 사셨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손녀고 뭐고 힘들게 하는 관계는 싹 끊고 남은 여생은 좀 편히 사셨으면 좋겠다. 이상과 같은 반응입니다. 앞으로 할머니, 최환이, 최준이가 다시 행복해지고 관계가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